불교학교 1권에서 5권, 제104회 차 서일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현실의 불교 가운데서 어, 산속의 은거에 있는 불교, 또 기복 위주의 예배와 기도를 강요하는 불교, 또 무리한 대작, 불사를 유행시키는 불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어려울 때나 특별한 때만 찾는 어, 불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들 하시고요. 순행청도 물수삽 여행주와 한세세 무한이니라나 모이다. 바른 도를 순리대로 행하고 또 삿된 업을 따르지 않으면 가거나 서거나 눕거나 편안하고 어느 세상에서도 근심이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어, 바른 도를 순리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 세상에 모든 것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없고, 또 있지 않는 것도 없지 않는 것도 없다 라고 하는 있치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걸 쫓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따가도 뭐 없어지고 없다도 가 있어지는 게 세상 살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 비교의 바른 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집착, 심이 적어져서 결국 탐련치에 빠지지 않는 근원이 되니까 그런 여건만 우리가 터득하면 뭐 가거나 서거나 죽거나 언제나 늘 편안하고 근심이 없어지게 되리라 하는 뜻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 아 어려울 때나 또 특별한 때만 저를 찾는 불교에 대해 살펴보는 거 사권 25페이지에 있죠. 음. 우리 불자들은 요 대부분 보면 1년 중에 어떤 특별한 날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를 찾게 되니까 타신앙처럼 어떤 법회가 형성이 되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신도어들의 모임이 성립되기도 어렵죠. 또한 사찰과 가정이 직결될 수도 없고요. 또 승려와 신도가 교화적으로 참조할 기회도 적고요. 또한 신도들의 어떤 믿음이 올바른 부처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요 자기에게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뭐 특별히 원성 치를위해서 기도할 일이 다거나 이럴 때만 저를 찾다 보니까 뭐 사실 행사 때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모이지 평소에 모여서 어, 타신앙인처럼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힘이 들죠 물론 그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요즘 뭐 불교대학도 전국적으로 보면 약 254군데 정도가 현재 존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교대학이라는 명칭에 비유해서 사실은 바른 공부를 하는 것이 드물죠. 사찰에서도 뭐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지만 결국 신도들의 어떤 모임이나 자기네 신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전문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또 올바른 교리를 배우기도 힘들다 보니까 의식이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아는 경우도 드물고, 또한 전국의 뭐 어떤 종단이나 사찰마다도 의식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불교를 30년, 40년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배운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어떤 역량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지장 사상을 원칙으로 해서 천도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찰에 가면 지장 사상이 최고다. 그러고. 뭐 약사 사상이 강한 자리에 가면 뭐 약사의 부처님이 최고다라고 해서 그걸 위주로 이제 형성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도 힘들 뿐 아니라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자각각다 강만이죠. 우리 불교의 목적은 자각각다 강만이. 무슨 얘기냐.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겠죠. 첫째는 어,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가지고 깨달은 것을 남한테 전해주는 게 각타이고요. 또한 이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느껴서 깨달아서 남한테 전해줄 때 우리는 서로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자각각다만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죠 어, 보편적으로 뭐 자각각다만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는 게 자각이요 전해 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중생부제 차원에서 하는 게 각타요 또한 그러한 걸 전해져서 고통을 받던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게 됐을때 우리는 강만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리 이타의 역량이 된다. 나도 이렇고 너도 이런 어떤 여건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목적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이룬다라고 해도 중생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이라고 라 하는 게 결국은 상고보리 하와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로는 보살도를 구하고 부처님의 도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구제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위아래가 없죠.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단지 순서를 놓고 볼때 우리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는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뭐 부군 되시는 분이 가정에서도 돈을 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어오는 걸 가지고 가정의 생활을 하면 벌어오는 거 따로 쓰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벌어온 것 동시에 쓰게 되고 또 쓰게 된것 동시에 벌어오게 된이치와 같이 상고불의 하와중생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변 주변에 전해야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상고벌이 하와중생이 돼야 되죠. 무슨 얘기냐? 삶을 사는 데 좋은 지혜나 방편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든 전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결국 상고벌이 하와중생이 또한, 부모가 자기의 인생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 자식을 인도할 때에.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온 이치를 터득한 것이 상고보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식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와 중생의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근본 이념인데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절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불자들은 받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자기의 원성치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편안함을 얻고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수능 때나, 뭐, 입시 때, 보고 보면, 뭐, 타시랑이 됐든, 우리 불교가 됐든,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자식들을 하여금 뭐 신금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죠. 거기에 감동이 돼서 부모님이나 어머님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더욱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이고 어머니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세요. 아, 저라고 빌고 기도해서 될것 같으면 대통령은 못하고 장관은 못했겠는지, 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잘될것 같으면, 그럼 스님들이나 뭐 종교인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하지, 저희들한테 돌아올 게 있겠습니까? 또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몇년 전에 우연치않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들 뭐 수능 보는데 교문에다가 뭐 엿도 갖다가 붙이고, 포크도 사주고, 뭐 엄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학생들한테 기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그 프로테지가 나오더라고요. 한70% 정도가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미신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야기죠. 물론 정성은 좋아요. 정성은 좋은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합격하라. 우리 아들 좋은 성적 나오라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우리 아들이 합격이 되면 다른 아들은 떨어지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하는 인원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는데 내 아들이 합격하면 그만큼 다른 자식들은 떨어지는 얘기. 그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과연 부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겠냐는 얘기. 또한 타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책에서 보니까 우리 아들 합격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게 해라라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른 자식들을 피폐하고, 피팍하게 되는 여건으로 본의 아니게 가게끔 기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었겠느냐라고 하는 어, 글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 역시도 중으로서, 뭐, 우리 불자님 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뭐, 특별 기도니, 뭐, 독 기도니, 그 전에 해준 적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거안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불리함을 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은 주고받음이 없죠. 이득과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라고 하면 많이 벌어온 만큼 누군가는 돈을 많이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뿐인 모르죠. 받으려고만 해요. 베풀 줄을 몰라요. 손익을 굳이 구분한다면, 내가 좀 다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너한테 이득이 가서 너의 편안함을 봄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좋은 여건이 되면 배합하고 시기하고,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안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죠. 심지어. 뭐, 입시기도 어떤 데 하는 데 가서 보면 어떤 모살님이 108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옆에 분은 108배를 두 개를 해요. 그럼 그 옆에 분은 또세 개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집에다 한거고 밤새도록 해요. 그럼 절하는 숫자에 따라서 자식이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면 신랑 하는 사업이 절의 숫자에 따라서 경전을 몇번 독경하고 사경했냐 숫자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얼마를 했냐 라는 것보다는 평소에 갖는 그 사람의 성품, 인덕, 주변에 어떤 받는 신뢰, 노력, 의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느 절대자나 신에게 빌어설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더라고 하신 거죠. 우리 불자들 대부분 보세요.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뭐 삼십 대가 되고 뭐 그러면 단은 아니죠.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 여자들이 5 3삼 프로가 뭐 솔로로 살아도 좋다라고 응답을 했고. 남자들이 58%가 솔로로 살아도 좋다. 꼭 결혼하게 되면 자식을 키워야 되고 상대 식구에게 할 도리를 해야 되면 얼마나 번거롭냐. 그러니까 솔로로 지내고 싶다. 차라리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다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질지라도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엊그저께 인터넷에 보도가 됐더라 말이야. 어떻게 됐든 30대가 되면 뭐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혼자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요. 또 결혼하는 분들 같으면 가정을 꾸려 나가기도 하지요. 이럴 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언제 어느 정도 뭐 정년퇴직이나 뭐 연세가 들어서 누구에게 가는. 점차 부양을 받아야 되고 보필을 받아야 되는 여건이 되죠. 그럼 그 자식들이 결국 성장해서 자기 자식도 키워야 되지만 부모님을 또 봉양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이 일반 상례죠. 그럼고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절에 다니는 분들도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죠. 그리고선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깨우침을 얻어서 또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으로 불가에 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법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30년, 40년 절에 다녔다는 사람 뭐 명문 종단, 뭐 명문 종파, 명문 큰 스님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도 뭔가 가르침을 배워서 누구한테 전해주는 사람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절에 가서 뭘 해달라고 빌고 스님한테 빌고 부탁드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어려서 선어살 먹은 아이들이 자기 혼자 세상을 살아가지 못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 불자들도. 30년, 40년 절에 다녔다라고 해도 결국 서너살 아기와 같이 젖달라, 밥달라, 뭘 이루게 해달라라고 빌고 매달리고 있어요. 과연 언제나 그 사람들이 300년이 지나면 불법을 제대로 배울까요? 400년이 지나면 제대로 불법을 배울까요? 결국 거지 인생만 살다가 거지처럼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말것이지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오늘 자신이 만들고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만한 오늘 자신이 만들라고 했지. 누구한테 빌어서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그 전에 동국대 초대 학장이셨던 나중에 내무장관까지 하셨잖아요. 백성 내무장관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항상 제 마음에 식물 올리는 좋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거지뿐이 될 수가 없다. 거지의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이 뭘 하나를 제대로 하겠느냐? 남한테 빌고 부탁하고 거지처럼 해달라고 구걸을 하고 이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화내서 안 되면 다투고. 다투다안 되면 시비, 쟁문, 일상 그러다 안 되면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칼들이 되고 결국 모든 도둑과 강도를 만든 주원인이 마음속에 누구에게인가 빌고 부탁하는 근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볼때 우리 불자님들 평소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자기가 꼭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삼국유사를 지일연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숫자대로 독경사경연보라는 숫자대로 행복하거나 소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각자 스스로 얼마큼 노력하고 각자 스스로 어떤 원인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찰이나 전해주는 스님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사찰 운영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했어요. 사찰 운영 방식. 그럼 사찰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사찰의 운영은 주로 불전, 시주금 이런 데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지금부터 한 2, 30년 전에 음, 탁발을 없애자. 그전 수행했던 분들은 사실 먹을 게 없어요. 저희 도반 하나도 그 전에 먹을 게 없어서 팔공산에 있었는데 탁발을 다녔었어요. 가면 항상 힘들어하고, 뭐, 시내에 있는 절에서는 그래도 불자들이 오니까 덜한데, 어, 산중에 있는 사찰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탁발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종단이나 뭐 승려들이 과거와 같지 않고, 뭐 금전적인 어떤 여력이 생기고, 또, 불자님들이 시주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점점 탁발을 안 다녀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구나 어, 이러면서 웬만하면 탁발은 수행상의 방편인 것이지 어떤 뭐 시주돈이나 뭐 이런 걸 얻으려고 탁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불자들한테 고통을 주고 걱정근심거리를 만들어주고 부담을 주느니 앞으로는 우리 탁발을 하지 말자 해서 우리 불교 종단 내에서 정해서 탁발을 안 다니게 됐죠. 물론 그 이후에도 보면 탁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보면 뭐 탁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간 예를 들어보면 저녁때 되면 뭐 술집이나 식당 다니면서 탁발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라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승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승복을 입어서 구걸하는 거린의 한 종류다. 뭐, 그냥, 뭐, 탁발하면 해주겠어요? 그래도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이렇게 하면 시주해 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이 유로 구걸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진짜다 해서 뭐, 반야심경이라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럼 진짜다 해서 시주해 주고, 그, 뭐, 저를 어설프게 하면 가짜다 해서 시주 안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거린한테 시주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시주를 할것 같으면 해주시면 되고, 또 아니다 그럼안 해주시면 되지. 뭐, 그래 가지고 마음에 새겨둘 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시주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고, 노동에 의한 어떤 특별한 생산이었기 때문에 우리 승려들이 갈수록 불자들에게 소원이 성취되고 공덕이 많이 된다라는 명목으로 돈이 많이 드는 불사, 천도제, 기도. 뭐 이런 걸 인해가지고 수입을 늘려나가는 스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뭐 저쪽에 있는 절에서저 스님이 뭐 천만원짜리 천도제 했다 그러면 배가 아프니까 나는 1200짜리 시켜보고 또 옆에서는 1500짜리 시켜보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돈을 누가 더 많이 받는 천도제를 하느냐가 승려 사회에 마치 대단한 사람이 큰 돈을 받고 하는 것처럼 경쟁이 난립하게 되고 또큰 사찰에 가서 천도제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불자들도 이름 없는 사찰에 사는 것보다는 뭔가 공덕이 크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데 가서 자하다 보니까 결국 승려들이 돈을 보면 스님들도 마음이 흔들려요. 저도 사실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돈 관계는 제가 일체 관여를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어제도 어 어떤 분이 저한테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게 했더니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내가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상담할 때 상담비를 받아봐. 5만원을 나한테 내면 아이고, 나를 5만원에 전세 내 가지고 이렇게 빌렸어. 이거 돈이라고 네 하면 그 불자한테 무시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들고, 아, 그 불자가 한 20만원 이렇게 딱 봉투에 담아 주면서 스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면 야, 이 불자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내가 성의껏 대답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돈에 저는... 관련 안 하려고 노려간 지는 3 0 년이 됐어요. 뭐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리먼이었는데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도 제가 교리 강의를 해가지고 뭐 엄청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조건 없이 그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장례 시간은 병원도 매일 가서 기도를 해주고 장지까지 갔다 와서 77제, 49제까지 해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49제 다 끝나고 나니까 저는 물론 됐다고 라 했지만 그 보살님이 아 스님 그동안 고생 너무 하셨어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데 보게 되죠 있는 데는 못 보지만 가신 뒤에 보니까 30만원이 들어 제가 생각할 때는 매일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는 것 따지고 뭐 장제까지 간것 따지고 7.7제, 49제 하면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리 못 줬어도 그 당시에 뭐 일반 천도제 할때 150, 200할때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적어도 한 300은 넘겠지 하고 봉투를 열어보고 30만 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지한 한 시간 정도 동안 혼자 그냥 막 분을 못 풀어서 그랬어요. 그 순간에, 자 자신에게 일봉아, 너가 지금 돈 벌려고 충이 됐냐, 불법을 가르치겠노라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되어 좋아서 충이 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식은땀이 흐르고, 내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민망하고, 겉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마음속으로는 얼마 정도 들었겠거니 했는데 30만원 듣고 나는데 화가 나가지고 한한시간 동안 분을 못 풀다가 그런 생각 한번 하는 순간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주의됐는가? 돈 때문에 주의됐는가? 아,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일체 돈에 관여를 안 합니다. 아직도 수행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뭐돈 많이 주면 좋고, 적게 주면, 뭐, 둘 좋고 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해도 그런 마음으로 나게 돼 있죠. 사실, 거기에 한번 빠지다가 보면, 돈 맛을 알면, 불자들 상황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 불자들이 쓰러져 죽게 되고, 월세금이 없어지고, 월세 보증금이 없어지고 전세 보증금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때려가지고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한테도 돈 많이 되는 천도제, 불사, 이런 것만 많이 시키게 되죠. 이젠 뭐 사찰 운영 방식이 뭔가는 바뀌어야 되고, 종단의 운영 방식도 또, 종단의 경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현대 사회 속에서 용납되는 합리적인 사찰 수입이 무언가는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한편으로 보면 신도가 많고 수익이 많은 큰 사찰들. 뭐, 1년에 나오잖아요. 어느절은 1년 수익이 120억이다, 140억이다, 어느절은 80억이다, 어느절은 30억이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사찰이다라고 하면 바로 역량이 있는 스님들 순으로 큰 돈이 들어오는 사찰로 주지발령을 받잖아요. 또 그렇게 받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또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찰에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놓지 않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죠. 수댄가방 안 가죠. 쟁론이 끊이지 않아요. 자기가 주지로 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다음번엔 자기가 주지 한다 이제 세력을 키우고, 어,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이러지. 이러다 보니까 쟁론이 끊이지 않아요. 이건 우리 불자님들이 외형적으로 큰 사찰, 또 외형적으로 큰 사찰의 큰 스님들만을 선호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덕목을 떠나서 그 스님이 얼마만큼 조직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백그라운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사찰 주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힘을 쓰죠. 사실 스님들이 바쁘다 하는 건 외람된 얘기지만 공부하기 바쁜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 하루 다니기 위해서는 스님들 만나고 작업하고 다니고 다리 놓고 한표 얻으려고 하고 세력 만들고 네. 이러느라고 아침 새벽부터 밤중 늦게까지 얼굴 볼 새가 없어요. 무슨 공부들을 하겠느냐고요또 우리 불자들도 문제예요. 얼마만큼 그 스님이 공부를 했느냐, 덕목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앞서 보여 어느 사찰에 주지냐, 어떤 큰 사찰에 주지냐에 따라서 큰 스님, 작은 스님 가려고 그런 데에서는 또한 자기 생색을 내려고. 시주도 잘해요. 어, 정말 이름 없이 산중에 묻혀서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런 공부하는 스님들은 먹을 게 없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 산중에 묻혀서 공부만 하고, 뭐 명예나 권력이나 신경 없이 하는 분들이 한 천여 명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먹을 게 없어요. 정말 한끼한 한 끼가 힘들어요. 뭔가 하면, 큰 사찰,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몇 억, 몇 십억, 뭐 이런 건 돈으로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런데만 우리, 스, 저, 불자들이 돈도 잘 갖다 줘요. 무슨 불사한다 그러면, 엄청 잘 갖다 줘요. 돈이 많이 든다, 불사를 했다라고 해서 큰 복이 오고, 돈을 적게 들었다 해서 작은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도 있고, 달마 대사 말씀에도 있고, 진정한 스님다운 스님에게 불사를 해야 공덕이 되지, 스님답지 않은 스님에게 불사를 하는 것은 전부 공덕이 안 된다. 전부 탐욕심으로 되기 때문에 엄력만 증가가 된다.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공부하는 스님. 바른 법을 전하는 스님. 바른 법이라 하는 것은 오니 공한 이치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 또, 운이 고한 바른 이치를 전하는 법문. 이게 법문이고, 이게 법사예요. 법을 전하는. 그 외에 뭐, 공덕을 많이 쌓아라, 시주를 많이 라는 것은 스님이라기보다는 앞서 장사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적어도 이제 그런 정도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사찰 운영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는 어려울 때나 특별한 때만 찾는 불교 이런 것이 우리 현대사회 불교를 고쳐나가야 할 점들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승려나 법사 교육의 체제 또 체계,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제 합장들 하시고 제천 수학이요. 복진역상이니라 무위다. 모든 하늘이 아무리 즐겁다라고 해도 복이다하면 또한 잃어버리고 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도. 그 만족이 다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공덕이 다 되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또 온다. 마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뭐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돼? 지 밖에 날씨가 추안에 어, 난방시설을 잘 해놓고 따뜻한 것처럼 우리도 재앙을 겪을 것을 미리 알아서 평소에 복락을 많이 만들고 공덕을 세우다 보면 늘 화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편안함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불교학교로 일본에서 오고 이제 104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굳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관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로. 성철 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지휘.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